오늘은 11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몇 년째 강조를 해온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증식을 시키려면, 나의 생활 수준을 점점 더 높여 나가려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이 불어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물가는 연평균 2%, 2.5%, 3%,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죠? 물가 상승 아닙니까? 물가는 10년 전보다, 20년보다, 30년 전보다 계속 우상향으로 점점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가, 짜장면값, 외식비, 설렁탕값, 뭐 농산물값, 뭐 모든 가격이 교통비 계속 30년보다, 20년보다, 10년 전보다 계속 점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이 불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을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집에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연평균 3%씩 오르는 물가 상승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돈을 굴리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는다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집에 놔두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연평균 물가 상승률만 따라가는 거예요. 은행에 나오는 은행의 이자 있잖아요.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연평균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증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재산을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투자는, 안전한 투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 과정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마이너스 실적, 이거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내야만 투자로서 재산을 증식을 시킬 수 있고 곧 성공적인 투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뭔가 하면 주식 투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주가가 한창 막 올라갈 때, 2011년도 말처럼, 재작년처럼, 작년은 막 떨어졌죠? 재작년은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필요하지 않아요. 주가가 활황장, 상승장, 강세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 약세장에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주가 막 반토막 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주식 투자한 거를 후회까지 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또 인내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알고 계시죠? 주식시장의 변동성,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장기 투자자는 환영할 일이에요. 이것이 장기 투자자의 올바른 마인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장기 투자를 또 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호재, 악재, 매일 새로운 뉴스들 나오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앞으로 오를 것 같든 떨어질 것 같든 매달 정기적으로, 정액, 적립식으로, 아니면 돈이 생기는 대로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계속 묻어두는 방법 잊지 마세요. 이것이 장기 투자자의 올바른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이 불어나게 됩니다. 금리 동결 후에 오늘까지 연 3일째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의 10월 고용이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0월 고용이 크게 둔화하고 실업률이 올랐다는 소식에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급격한 침체가 아닌 만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드락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증시 보면 통상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또 증시가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때문에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에 팔고 11월에 사라는 증시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악재가 다 없어지면 투자에 나서겠다. 매수를 시작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주가가 가장 높은 꼭지에 사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시장에는 각종 악재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투자하겠다고 해서 투자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한 것이지. 대신 이 부를 불리지 축적을 못하죠. 불려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를 안고 위험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악재가 다 없어지는데 투자해요. 그렇다면 가장 주가가 비쌀 때입니다. 이것 재고 저것 생각하다 보면 주식 매수 하지 못합니다. 계속 발을 담그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은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공포가 가장 심할 때 아닙니까? 너도 나도 주시장을 떠나고 정말 매수할 용기가 없을 때 남들이 다 회피할 때 강심장을 가지고 들어갈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자 영감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1950년 이후 그러면 73년간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평생이에요. 1950년대부터 역사적인 이 사실을 말씀드려 보면 항상 제가 73년이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정도라 그럽니다. 1950년 이후 11월에 평균 1.7% 상승해서 1년 중에 1월부터 12월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해가 11월입니다. 그 11월이 지금 스타트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11월 2일 새벽 3시에 금리 동결 발표했죠. 11월 2, 3, 오늘 4일입니다. 연 3일째 11월 초부터 지금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월, 1, 2, 3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이 1.5% 수익률 두 번째로 좋았고 그 다음이 12월 1.4% 세 번째로 좋았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죠? 73년간의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달과 세 번째로 많이 오른 달 남아 있습니다. 또 연말 연초 아닙니까? 미국 증시는 지난 8, 9, 10월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죠. S&P 500 지수가 2011년 이후 2011년부터 지금 23년 그러면 12년간이죠.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8, 9, 10월 3개월간만 하락하고 4개월 연속 하락 안 했죠. 11월 들어서 다시 상승 중이에요. 11월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특히 11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1946년 이후 77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사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